쉐인 자밀 힐 테일러 대 네이란 맥킨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표정관리를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란 맥킨이 입장합니다. 네이란 맥킨은 사무엘 나가이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심판과 코치진들과 인사를 모두 나눈 뒤 매트 중앙으로 옵니다. 자밀 힐 테일러 대 메이란 맥킨. 다시 경기 7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는 네, 메이람 선수가 조금 빠른 편이거든요. 네. 쉐인이 침착하고요. 자, 먼저 가드로 내려갑니다. 메이람. 쉐인 여느 때처럼 네, 침착하게 일단 무릎 하나 집어넣고요. 일단 손목 쪽을 좀 제압하려 하고 있는 메이란 맥킨. 뜯어냈습니다. 쉐인. 자, 중심을 오른쪽으로 빼면서 쉐인 잘 막아내고 있는데요. 중심을 빼다가 넘어질 뻔했죠. 아, 넘어지면 또 순식간에 포지션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호시탐탐 쉐인의 오른팔을 또 노리고 있는 메이란 맥킨. 자, 중심 빼면서 오른손으로 땅 짚고 네, 저 오른발을 뜯어내고 싶죠, 쉐인. 아, 그리고 메이란 맥킨은 상대 발쪽을 좀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펜치 그립 잡고 두 발로 네, 밀어내고 당기고 밸런스를 깨고 있는데요. 리버스 델라이바 잡았다가 다시 다리 뺍니다, 맥킨. 아, 그리고 여전히 뭐 비슷한 포지션으로 이어가곤 있습니다. 네, 쉐인 침착합니다. 자, 그리고 팔목 컨트롤 해주면서 다리로는 팔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패스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넘겼는데요. 메이란 맥퀸의 오른쪽 다리가 잘 쫓아왔고요. 네. 계속 저 다리를 쫓아가고 있는 메이란 맥킨입니다. 계속 쉐인이 그립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위에서. 네. 본인의 왼팔도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하고 있고요. 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심 잘 잡아야 되는 쉐인. 중심 잘 잡았습니다. 일어납니다. 메이란 맥킨 잡혔지만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여유롭게 네, 잘 흘려냈습니다. 쉐인 힐 테일러. 그리고 자, 가드 네, 넘어가네요. 네. 자, 안전 라인 가까이 있죠. 자,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네, 자, 배송해주는 네, 주심. 끌려가는 게 훨씬 편하긴 하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메이란 맥킨은 지금 엉거주춤하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중량급은 못 끌고 와서 부심까지 나와서 세 명이서 끌고 가는 상황이 그런가요? 자, 경기 재개. 4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 두 선수 정지하고 있어서 재개가 안 된 줄 알았습니다. 네. 쉐인 선수가 참 침착하네요. 네. 자, 메이람은 원래 잘 움직이는데 지금 너무 잘 묶여 있어요. 쉐인의 주특기인 라쏘 가드죠. 침착하게 틈을 좀 보고 있는 쉐인 자밀 힐 테일러. 자, 그립이 상당히 강력하지만 네, 맥퀸이 뜯어냈습니다. 네. 자, 다리를 이동시키려고 하지만 한쪽 다리가 넘어오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쏘 하나 끼고 네, 스파이더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아직까지 득점 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자, 주짓수에서 어떤 테크닉을 배워서 써먹는다는 건요, 상대도 보통 똑같이 배워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모든 기술은 이 정도 레벨 되면 서로 뭔 기술인지 다 안다고 봐야 하거든요. 뭔가 뭐 속임 동작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뭐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어차피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순간에 이제 타이밍들을 이용해서 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또 역으로 한다든지 네, 네 맞습니다. 아니면 타이밍을 노린다든지 네. 무게중심이 이동하는데 그 순간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가 실수하는 순간이라든지요. 참
굉장히 좀 그래서 이 고단수 고수들의 지금 네. 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자, 특히 침착한 시합을 한 선수 있으록 그런 걸 더 잘 읽어내야 되거든요. 특히 쉐인 선수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 패스! 패스! 다 넘어지 못했습니다. 자, 네, 잘 맞고 있고요. 네, 임팩트가 상당했었는데 네. 쉐인의 오른쪽 발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도 주지 않으려. 네, 주지 않습니다. 네, 쉐인의 몸 안쪽으로 다리를 넣어서 수비해주고 있는 쉐인 자밀 힐테일러. 아,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페이스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5분이나 지났습니다. 네. 잘 막아주고 있어요, 쉐인 힐테일러. 근데 점수가 하나도 없고 어드밴티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또 다시 반대쪽 패스. 빠릅니다. 아, 네. 빨라요. 아까랑 다르죠. 네네. 패스 시도합니다. 브루키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네. 자, 잘 막았어요. 잘 막고 있긴 하지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맥힌. 잘 막고 있는데요. 돌리면 안 됩니다. 잘 막아내고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주 잘 막아냈지만 맥힌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죠. 반대쪽. 네, 노립니다. 거의 다 넘어왔어요. 거의 다 넘어왔어요. 네. 상대가 패스를 주지 않으려고 터틀로 넘어가면 네네 어드밴티지를 하나 뺏기게 돼요. 자, 이러면 발도 하나 들어갔어요. 발도 하나 들어갔어요. 네. 자, 초크까지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러면 4점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침착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이란 맥퀸이 슬슬 그립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왼손으로 깃을 잡아주면서 점점 조여가고 있습니다. 어떡하다 이만큼 뺏겼죠. 자, 바디 트라이앵글도 잠가주고 있고요. 자, 순식간에 4점 뺏겼습니다. 자, 남은 1분 따라잡기 쉽지 않을 듯한데요. 그래서 4점 이상의 점수와 함께 어드밴테이지까지 가져가야지 되는 쉐인 자밀 힐테일러입니다. 자, 월드 챔피언을 잡습니다. 맥퀸이 손 그립은 거의 뜯긴 했는데 바디가 너무 좀 굳건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디 트라이앵글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점점. 네. 자, 이게 초크를 막아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죠. 역전을 하려면 점수를 또 따야 하거든요. 네. 자, 본인의 팔목 팔 깃을 이용해서 또 초크를 시도했었는데요. 그걸 뜯어냈었던 자밀 힐테일러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15초 남긴 상황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는 쉐인 자밀 힐테일러입니다. 네, 패스에 성공하더라도 3점. 아직 1점이 부족한 상황이라 6초, 5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치 메이란 맥퀸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공식 판정 있겠습니다. 메이란 맥퀸이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